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처음에 수능 보려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카세트를 주는 거야. 카세트 모의고사 볼 때부터 OMR 종이랑 시험지를 주잖아. 딱 그거랑 이제 샤프 나는 받은 게 이제 점자 시험지. 근데 그것도 막 100장 네? 이게 점... 100장까지? 어 예를 들어 뭐 김자를 쓰더라도 딱 한 칸만 필요한데 점자는 세 칸이 필요해. 아, 기역, 이, 미음. 그래서 이거 막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 이거. 시험 볼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카세트를 주고 카세트 테이프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번호 있는 데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지겹더라고. 이거 공부할 건 양은 막 두 배, 세 배인데 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능 특강 이런 거. 그치 보통 사람 같은 경우 막 수능 특강이나 뭐 문제 여러 문제집이나 그냥 서적 가면 다 있잖아. 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점자로 나오는 거. 그냥 뭐 작년책, 재작년책 보라고 하는 거야. 아, 뭐 그런 게 있잖아. 막 수능 특강에서 70% 내겠다. 그치. 딱 하는데 나 혼자 뭐 재작년 거 문제 좀 봐서 그거 뭔가 최신 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게 부족했어. 그래서 책을 맡기면은 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EBS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탁탁탁탁 칠판 탁탁탁탁 떠들기면서 자 이거랑 곱해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얘가 나왔다고. 아, 이거랑 얘가 뭐지? 도형 그려져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점자 시험지를 주는데 모는 종이처럼 그래프를 다 이렇게 다 찍어놔. 점자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다 올라오게 해놓은 다음에 선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만져야 돼. 그래서 사실 진짜 헷갈려. 처음에 그거 만들 때 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4로 본 거야. 딱 찍었지. 근데 틀려가지고 수학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 고3 되는 1월에 완전 눈이 다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뭐 공부는 이제 못하겠구나 싶었지. 뭐 이제 뭐 공부하면 책을 봐야 된다는 이게 딱 있잖아. 근데 책을 딱 볼 수가 없으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꿨지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점자도 배우게 되고 컴퓨터에서 소리가 난다 는 걸 또 알면서 이제 컴퓨터요? 데스크탑?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그걸 읽어주는 게 있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눈 나빠졌을 때 애들이 다 나한테 이랬거든. 너 이제 뭐 공장 가냐고. 단순 노동 그랬겠어 반응들이. 아 너 이제 대학 못 가는구나. 나도 근데 처음에 눈 나빠졌을 때 로망이 있었거든. 대학에 대한 캠퍼스 로망 낭만. 나도 캠퍼스에서 꽃밭에서 놀고 캠퍼스 CC CC까지? 여러 로망이 있었지. 수학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나에게는 CC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지. 마음속에서. 한 문제 풀 때마다? 한 문제 풀고 동그라미 맞추는데 CC가 가까워지는 거야? CC가 가까워지고 나의 로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김칫국이야. 그리고 근데 수능 문제 어떻게 보이지 않나 어떻게 푸냐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 소개해줄게. 뭐 있어요? 시켜줄 게 있지. 시험 전에도 노트북을 가져간다는 말이죠? 아니지. 그건 아니고 시험장에는 아까 말한 2013년도까지만 해도 수능 보려면 카세트 테이프로 왔단 말이야. 진짜 불편하기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았어. 휴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카세트 가지고 시험을 봐. 아니, 혹시 그거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빨리 가기 뒤로 빨리 가기 이런 것은 있는 거? 그러다 갑자기 카세트 안에서 테이프 꼬여가지고 모의고사 때 나 시험 망쳐서 다 찍고 진짜 시간 싸움인데 수능은 진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정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포맷 다 싹 시키고 USB에 파일을 주면은 컴퓨터에다 거기다 꽂아. 그럼 컴퓨터가 이제 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센스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 노트북 이거 그냥 평범한 노트북이야. 소리 나는 거 들리지? 여기서 뭐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 파일을 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험을 이제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로 하나씩 내리면서 그럼 이거를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옆에 이제 점자로 A4 용지에다 탁탁탁 써. 이제 그거를 마지막 시험 끝날 때 제출을 하는 거지. 모의고사도 그렇게 하고 실제 수능에서도. 근데 이게 된 게 딱 내가 수능 볼 때 2014년에 최초로. 다행이다. 처음으로. 이래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계속 하다 보면은 중간에 예를 들어 내가 30번 풀다가 모르면 체크해놓고 맞아요. 한 40번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잖아. 화살표로 계속 가기는 좀 힘들잖아. 수능 몇십 페이지 되니까. 그래서 검색 기능이 있어. 컨트롤 F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쓰면 그 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단어 하나쯤은 기억을 해놓고 넘겨야 되는 거야. 그치. 뭘 써놔도 돼. 오케이. 나중에 가기 쉽게 뭐 김한솔 원샷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시험 풀 수 있게
그럼 이 프로그램이 쓰는 시험 자기소리 제공이 되고 그치 프로그램이 그치 이건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 네, 이게 기계 음성이라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졸려 그럴 것 같아 그냥 눈으로 풀어도 졸리잖아 심지어 이게 시각장애인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에서 적용한 기준이 1.7배 시간을 더 주거든 하루에 수능을 12시간 봐 12시간 보는데 거기서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 졸린 거야 바뀌어야 될 거 많아 그냥 진짜 수능 책 내가 원하는 책을 진짜 꼭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가 내 그때 소원이었어 수험생 때 뭔가 되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도 그냥 대학교 와서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니까 또 아 책 책 좀 보고 싶다 헐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말이 안 되잖아 힘드네요 근데 누구는 책이 없어서 진짜 공부를 못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 거 뭐 몇 년 전에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공부할 때는 내가 경영학과인데 사실 시각장애인은 하기가 힘든 전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사실 수학을 시각장애인이 거의 하지도 않고 잘 경영학과는 수학적인 것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해서 보통 안 가는 과인데 뭔가 난 그랬기 때문에 더 사범대도 합격하고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이렇게 세 개 합격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쪽을 내가 한번 가봐서 그냥 좀 넓히고 싶다 틀을 왜 늘 가는 학과만 가야 되나 그냥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했지 거의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지 이제 나는 거의 대학교에 졸업반이 됐지 저도 장애를 얻고 또래보다 한 3년 정도 수능을 늦게 치르고 심지어 이제 들으면서 점자로 읽으면서 시험을 치렀어요 여러분들도 장애뿐만 아니고 각자 처한 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내가 잘 봤든 못 봤든 정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에 대해서 이 시험을 치른 후에 잘 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와 함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원샷이었습니다 아아 맛있는 가위바위보 머리를 하는 중에 하시겠죠 이번 이면 될 거야 원샷